전기차 충전소 준공식과 에너지 신사업 추진 분야의 협력 MOU 행사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시장님께서 또 5.18에 광주까지 오셨는데 인사드리러 쫓아갔더니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못 뵈었습니다만 동서화합에도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져주셔서 저희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는 한전으로서도 너무 가슴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전기차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 운송수단입니다. 이제 한 달에 5천 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전기차로 친환경차로 전부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나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도 2030년 3명만 대라 해도 사실 큰 숫자는 아니고 앞으로 아마 이 숫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예상보다 더 늘어날 걸로 봐집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대구에 설치한 신개념 초급속 멀티 전기차 충전소가 대구시를 시장님과 의장님이 이끌어 가시는 에너지 청정 에너지 자립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고 저희가 또 MOU에서 약속한 대로 한전으로서는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잠깐 앞에서 부장이 소개한 스마트시티 관련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적용시킴으로써 앞으로 한전 장사에는 좀 손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를 절약하는 기술과 솔루션들이 대구에 많이 적용이 돼서 대구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많이 증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200여 전력 매니저를 대표해서 4명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장을 시장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네 분을 포함한 우리 전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더욱 가까이 가서 복지에 조금이나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 본부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자리도 제공해 주시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개념 충전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가 아까 보니까 이 충전소 개수로 따지니까 세종자치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1위더라고요. 네,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10분대의 초고속 이런 충전기를 전국 최초로 우리 대구의 이 아름다운 두류공원에 이렇게 또 설치를 해주시는 아주 이 아름다운 판단력에 존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대구에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우리 대구에 여러 가지 충전 관련 최첨단 시설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우리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의 그린 에너지 대구에 대한 아주 큰 그러한 의지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대구시 시정을 2014년부터 맡으시고 난 이후에 에너지 청정도시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실현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김종갑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께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속 충전 시 40분에 된 것을 10분으로 단축하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세계 처음으로 대구에서 설치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대구로 가는데 한 단계 또 성큼 진일보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충전부터 시작해서 또 한전이 갖고 있는 인력망을 이용해서 우리 동의보감 복지사업들을 확대하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들을 한전이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계약을 오늘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자동차 1톤 상용차는 완성차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핵심 기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충전 사업 부분들은 우리 대구의 기업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자동차가 대구의 미래 산업이 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